이번 브라이드로 샤워는 브랜디 엄마의 직장 친구 에밀리가 열어주었다. 참석한 사람은 브랜디의 가장 친한 친구 8명과 엄마를 비롯한 친척 등 17명이었다. Brandy told me I had to. Where's mother? 날씨가 너무 더워 정원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나 게임 진행은 이번에 들러리로 나설 태미가 맡았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부부 이름 맞추기를 하고 있었다. 유명 인사들의 부부 이름을 알아맞추는 것이다. Chicken? 브래드 피트의 부인은 누구인가? 라든지 조지 W. 부시의 부인은 누구인가? 와 같은 문제들이다. 두 번째는 팀을 나누어 화장지로 신부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Brandy's gonna judge them. You go separate and don't look at what the other. 찢어지기 쉬운 화장지로 모양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었다. 하지만 모델 된 사람이 더 힘들었다. 날씨가 더운데 화장지까지 뒤집었으니 정말 괴로웠다. 그러나 모두들 나름대로 멋진 드레스를 만들었다. That's okay. Can I touch it again? I feel like I'm touching it. Yeah, I know. I know you're not. 그날의 주인공인 브랜디가 제일 멋진 드레스를 선정하였다. And I have a bouquet. And a bouquet. But by far, I think it's Shannon's. Woo! That's awesome. Yeah, baby. 그들은 이 외에도 몇 가지 게임을 더하고 선물을 개봉한 뒤 헤어졌다.